희노애락이 소리를 타고 흐를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애환과 기억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민요를 우리의 소리라고 하지요. 오늘 오종엽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우리의 소리꾼, 제주의 소리꾼 안민희 대표를 만나봅니다.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소리, 가락을 타고 흘러나오는 애환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와닿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요패 소리왓에 네.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리왓은 1990년도에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민예총의 전 단계 거기에 소속된 우리노래연구회라는 민요분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92년도에 민요패 소리왓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제주 민요를 창극으로 만들어서 소리판 굿이라는 마당판 속에서 현장에 제주도 민요를 가지고 제주도 이야기를 이제 실현해 본다 하는 차원에서 제주 민요 창극단, 예를 들면 연희단 이런 표현들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마당극 거기에 이제 소리를 하나 합친 어찌 보면 복합 예술이네요. 예. 이번에 그 제주섬 아리랑 공연 소식이 들었는데요.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주섬 아리랑은 2013년도에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제주섬 아리랑이 아니고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타이틀로 했었는데 제주 아리랑을 아시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는 소리. 제주 아리랑이 소리판 굿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민요패 소리왓이 내는 제주 아리랑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인 4.3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인 식민의 아픔, 분단의 아픔 이런 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인 거고 그거를 아리랑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한번 같이 어울려서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녀가 읽어온 소리판 굿 외길 인생은 소리를 넘어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주 공동체를 노래해온 안민희 대표. 이제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건 좀 완성도 있는 것들을 잘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전통예술의 중요성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육지 뮤지컬보다 정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이 친구들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역할. 우리의 정말 중요한 작업이죠. 이 시대의 소리를 찾아가는 안민희 대표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담한 돌집안, 제주 신화를 연구하는 동인들이 작품으로 모였습니다. 때론 화려하고 때론 단정하게 작가들만의 예술로 제주 신들을 불러냈습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제주의 신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여신들이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엄마들의 삶과 할망들의 삶, 그 위에 또 할머니들의 삶 속 그리고 이제 현재 나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구나라는 공감을 하게 돼서 그 전부터는 제주 신화 작업을 해왔던 작가들도 있었고 또 이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작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제주의 자연은 무엇인지 할망의 바람을 전시에서 만나보세요. 제주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제주의 화백, 김택화 작가의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40여 년간 고향의 모습을 기록해온 흔적들이 펼쳐졌는데요.
그는 떠났지만 남겨진 작품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김태커 화백의 그 화풍이랄까? 어떤 작업의 변천사를 요약하자면 프레임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익히들 아시는 보통 노멀한 스탠다드한 그런 프레임의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제주도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주 와이드한 파노라마 프레임의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개발이나 제주도가 급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 그리고 제주도는 이렇게 완만하게 옆으로 넓은 그런 풍경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돌아온 고향의 품에서 눈을 감기까지 제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화폭을 채워온 작가. 자연 그 자체의 색이 담긴 그림은 고향을 생각했던 그의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늘 그림 그리시고 제주 자연을 대하시고 스케치하시고 구상하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약하자면 그림에 미친 사람 아닌가? 네,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단 한 번 고양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젤리클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받은 고양이는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얻는데요. 길에 버려진 빅토리아부터 멋쟁이 고양이까지 화려한 몸짓으로 무대를 오릅니다. 이때 모두가 싫어하는 그리자벨라가 나타나고 빅토리아의 도움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운명을 바꿀 마법 같은 기회는 어떤 고양이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영화 캐치입니다.